가평 오늘 연인산 놀봉으로 왔는데요. 더워서 계곡 가려고 왔는데 비옵니다. 어땠습니다. 아, 큰일 났다. 도대체 나는 축구를 보면 난 맨날 우리 편이 저 우리 편이 지고 내가 어디 가면 비가 오고 날 유지하려면 공기 올리세요. 맛 죽여 대끼리. 맛있어? 이거 먹어. 먹어서. 아, 좋다. 근데 예보가 없었잖아요. 예, 조금 온다 그랬어요. 1mm, 2mm. 예. 오, 아침까지 생각보다 안 끝났다 하고 있었는데. 근데 어느 분이 취소하죠? 아, 지금 그 라면에다가 잘먹었으면 어쨌든 괜찮았고요. 한우 넣어서 뭐 한우 넣어서 살짝 녹는 한우 먹었는데 이 입김 나는 거 보이시는지 봐야 되는데 추웠지만 나름 운치 있고 재밌었습니다. 정말로 재밌었습니다. 여기가 만약에 라면 안 먹었었으면 되게 추웠을 것 같아요. 라면 먹으면 갔다 왔어. 자, 라면만 먹고 저희는 내려갈 것 같습니다. 남은 한우 싸갖고 딴 거 하나 시켜갖고 거기다 투하시킬 것 같아요. 가시죠 이제. 라면 먹으러 왔어. 갔다 와서 라면 먹고 가. 먹을 거 안 나오니까 가야지 뭐. 라면 킹. 가평 연인산 와서 라면 잘 먹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. 비가 오니까 운치는 되게 좋습니다. 한 주 동안 열심히 살고 땀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. 땀이 다 식어진 느낌입니다. 운치 있어 되게. 이게 지금 비 맞으면서 라이딩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폭막인 줄 알았는데 운치 있습니다. 그리고 잔나무 향이 솔솔 풍기는 게 너무 좋아요.
비 올 때 여러분들 집에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임도 같은 데라도 라이딩 한번 해보십시오. 너무너무 좋습니다. 운치 있습니다. 풍경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런 침엽수. 야, 이거 어디서 봅니까? 비 올 때만 느낄 수 있는 정취. 이 안개. 생각보다 이렇게 안 춥습니다. 시원하고. 근데 한 가지 슬리퍼 신고 왔는데 물이 안 빠져요. 아, 환상적이다. 여기다가 그냥 뭔가 뉴에이지 뮤직 같은 거 하나 깔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운치 있죠? 안개비가 하얗게 내리던 날 그대 빗속으로 걸어도 나는 아, 풍경 죽인다. 너무 아름답습니다. 영상으로 조금씩 남기고 있어요. 눈으로만 보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. 아름답다. 자, 선글라스 안 꼈더니 눈을 못 뜨겠습니다. 눈을 이러고 라이딩하고 있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아, 행복하다. 해방감. 자연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가는 곳곳마다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. 싫어. 추워. 야, 대박이다. 이거 영상 잘 나온다. 뭐였어? 저 찍고 있어. 아직 손도 빠지는 게 아니네. 아, 빠지지 않고 목욕탕 한 시간 한번 못 쳐도 아까 나올 거 뭐 있어요? 안개도 멋있는데?